실제로 방송용이 두 경기를 그렇죠. 치르고 오세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스케줄이 바쁘고 그만큼 최근에 기량이 좋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으로 에이스걸 정도까지 이기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스타르 선수를 계속 내보낼 이유가 없죠.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경기 나서고 있습니다. 도적 선수 프로토스 6룡 중에 하나 괴룡이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소위 말하는 6룡 중에 가장 앞쪽에 예, 올라가 있는 그런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랭킹 4위 베스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의 기세가 예를 들어서 선수들의 기세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다면은 정점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선수의 정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즉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그만큼 최근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끝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 물량 9.8, 네, 운영력 9, 네, 공격력 8.7, 그렇습니다. 수비 8.2, 컨트롤 7.7, 네. 아, 워낙 많은 물량과 운영. 특히 이제 예, 물량과 운영이 좋다라는 것이 최근에 프로토스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그런 점에서 도지오 선수는 정말 잘합니다. 6.8은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스탯 중에서 네, 그 단일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9.8. 예, 뭐 10점 정도 10점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도지오 선수의 맞서 싸울 상대를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제 3번 이태클래스 시즌2 16강전 상대는 도재욱. 자, 16강 두 번째 경기에 나설 또 한 명의 차세대 전설급 스타는 시즌2 김정우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선수, 김현우, 김인기, 진영수, 그리고 같은 팀 소속인 한상훈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16강에 단 두 명이 남아있는 저구 중에 지금 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프로리그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동호 코치 농담삼아 정호야 네가 잘해야 내가 다음 시즌 계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예, 정말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 오늘 경기 괴수라 불리는 괴룡이라 불리는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정말 만만치 않은 경기력, 좋은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력 8.1, 물량 7.7, 운영이 9.3이에요. 운영 그렇습니다. 이 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마디로 보면은 원래 저그라는 종족은 불량이에요. 그렇죠. 컨셉 자체가 불량인데 이 선수는 물량보다는 정말 소수의 유닛을, 저그의 소수의 유닛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거든요. 저그의 그런 물량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유닛들로 야금야금 그 지점을 네, 계속 승리를 따내면서 결국 승리를 따는 이런 플레이. 특히 마지오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김정우 선수가 그 마지오 선수보다 더욱더 오히려 그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저그 플레이어, 저그 유저들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2의 그 팬들이 김정우 선수를 일컬어서 매다, 예, 매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한다 그래요. 네, 또 이 김정우 선수 경기 때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정말 매의 눈빛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괴수를 상대로, 괴룡을 상대로 오늘 매가 과연 어느 높이까지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정우 선수 최근에 이 시리엔투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명문구단인데 네, 최근에 이 김정우 선수는 정말 그 가장 최근에 배출해낸 가장 좋은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김정우 선수와 도재욱 선수, 도재욱 선수와 김정우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인데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 프로토스의 독주 시대를 예, 테란과 저그가 손을 잡고 예, 연합군을 형성해서 프로토스를 막는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판은 일단 프로토스를 상대로 해서 테란이 승리를 따냈고 이번에는 이제 저그가 와요, 어떻게 하느냐 보여줄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 저그 선배들, 마재훈, 뭐 박성준, 이재동, 김준영, 특히 지난주에 이재동 선수의 이제 탈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런 선수들이 다 탈락한 상태에서 단 두 명의 저그, 저그의 정말 최고의 암흑기인데 네, 영웅은 시대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암만 영웅이고 암만 잘 싸우면 뭐합니까? 대망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네,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레전드 네,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전설이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전설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김정우 선수가 만약 승리를 잡아낸다면 충분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6룡 중에서도 최근에 뭐 제일 앞쪽으로 인정을 받는 그렇죠, 그런 괴룡이란 예, 말이에요. 6룡을 이끌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란 네, 말이죠. 자, 이 괴룡을 상대로 해서 과연 매정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첫 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오레퀴엠에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도저히 클래식도 접수한다. 이제 대세는 됩니다. 도재욱 하나, 둘, 셋! 도재욱 화이팅!
네, 경기 시작됩니다.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12시에 도재욱 선수, 6시에 김정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우 선수가 괜찮은 위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워낙 가까운 위치에서 프로토스의 초반 하드코어 질러러시에 대한 공격에 저그가 굉장히 곤욕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치만 두고 봤을 때는 김정우 선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김정우 선수의 모습. 네. 난 뭐 아까 뭐 이 정윤 캐스가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과거에 정말 프로토스가 아니 테란이 어려울 때 임요환이라는 그런 영웅이 그렇죠. 네, 테란의 영웅이 등장을 했고 네. 프로토스가 정말 암울했을 때 박정석이라는 또 스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그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말 암울한 시기에 클래식에 10명의 프로토스가 올라가 있는 이런 시기에 김정우 선수가 이렇게 그 정말 어떤 면을 비교해봐도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오재욱 선수를 잡아낸다면 그거보다 더한 필요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김정우 선수,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자, 융룡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한국 e스포츠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융룡 중에 오늘 도재욱 선수가 16강에서 가장 먼저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뭐 나디스톤 프로리그에서도 도재욱 선수가 이제 융룡태 선수에게 이제 그 4세트에서 패하긴 했지만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을 해서 김명훈이라는 요즘 운진스타에 정말 잘 나가는 저구주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틀림없이 어떤 그러한 승기, 그 기분이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이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분을 잘 좀 다스려서 오늘 경기 잡아내고 이래서 6-6이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6시인 것을 지금 오버로드의 위치를 보고 바로 지금 확인을 했죠. 일단은 도재욱 선수 뭐 초반에 빠른 뭐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에서 경력을 생산하고 이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좀 일단 파일럿 하나 더 건설해내면서 상대의 체질을 확인하고 그거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식의 패턴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네. 도재욱 선수 물량이 9.8.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곰피 클래식의 스탯은 PGR21.com과 곰TV.com 이 두 군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도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원게이트 가스. 보통 이제 투게이트를 러쉬를, 질런 러쉬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프로토스가. 예. 예, 러쉬 거리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원게이트에서 가스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원게이트 가스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프로토스의 플레이도 또 많죠, 네오레킴에서. 예전에는 정말 거의 없었는데, 본진 플레이라는 프로토스의 선택권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뭐 커세어를 빨리 만든다던가, 예. 혹은 그냥 원게이트 가스 이후에 투게이트 늘려서 질럿 드래곤 만들면서 앞마당 가져간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그 비록 패하긴 했지만은 공군 에이스의 박대만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경기 운영, 그 김윤환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 운영도 굉장히 좀 약간 아쉬운 부분에서 경기를 패하긴 말았지만은 굉장히 좋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프로토스가 역시나 이 네오레킵에서 할 수 있는 전략 굉장히 다양하다. 반면에 저그는 어느 정도 일정 패턴 타이밍 때 이 프로토스의 공격을 한 차례 잘 막아내면서 경기를 압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본진2에요. 본진2에서 앞마당 발업까지 누른 상태에서 지금 앞마당 가져가고 다시 또 자원 모아서 레어까지 올라가네요. 네. 김정우 선수 드론을 약간 지금 쉬었습니다. 약간 쉬면서 라바 놀리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러스 얘기로 입구를 꽁꽁 막고 있는 도재욱 선수 진영 그리고 스타게이트를 건설을 합니다. 한 1년 넘게 1년 6개월 정도를 아주 걸출한 저그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탄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었거든요. 네. 예. 이제 그것이 또 파악이 되면서 최근에 저그가 상당히 그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참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초창기에 있었던 스타크래프트와는 지금 방향이 너무 틀려가지고 네. 예, 같은 게임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뭐 유닛만 같지 하는 방식이 지금 거의 틀려졌거든요. 네. 기본 컨셉트 자체가 완전히 기본 디자인, 게임 디자인이 거의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그런 네. 시대가 지금 왔는데 선수들에 의해서 자 그런 만큼 프로토스는 정말 소수정예로 강한 그런 종족이고 저그는 그냥 물량으로 쏟아붓는 종족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그들이 특히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같이 물량으로 쏟아부으니까 못 이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자,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멀티를 못 먹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유닛을 저그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김정우 선수는 뭐 저글링과 그다음에 이제 그림 저글링 생산해 주면서 멀티 활성화 시키는 타이밍 벌고 그러면서 럴커 체제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시고요.
반면에 도지혁 선수는 일단 커세어 꾸준히 생산해주고 커세어 생산해서 상대 오버로드 견제 그리고 상대 체제 정확히 티클해주고 그러면서 일단 옵저버 지금 테크로 갈 것인지 혹은 리버 테크로 갈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냥 아둔 것처럼 지금. 자, 지금 도적 선수의 큰 흐름은 질럿 리버거든요. 자, 네, 리버예요, 리버. 스피드 업된 질럿과 함께 셔틀 리버로 상대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감 심어주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의 장점이 물량, 아, 근데 이건 조금 안 좋네요. 야, 도재욱 네. 선수 이제 저울이 한 길을 밀어 넣은 것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 거기다 셔틀이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도재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인 스파이어가 일단 없다. 일단 스파이어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셔틀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는 통할 타이밍이 있다. 스파이어가 없는 적은 언제든지 정말 드랍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점을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오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설픈 드랍은 오히려 경기를 망치는데 그르치는데 또 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그렇죠. 게이트웨이 다수 늘려줘서 스피드업된 질러 다수와 함께 셔틀 리버가 같이 움직여서 상대의 앞마당을 공격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성글로니 같은 것은 이제 리버로 공격을 해주고 일정수의 어떤 병력을 잡아주게 되면 그때 다수의 질럿이 확 덮쳐서 병력을 잡아먹는 예, 그런 패턴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자, 저글링. 예. 분주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도적 선수의 병력들의 예. 앞길을 좀 막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프로토스 타이밍입니다. 정가 네. 지금 일단 앞마당 해초기 늘렸고 드론 좀 뽑으면서 병력 생산보다는 일단 드론 생산인데 자, 여기서 리버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시간 벌면서 막아야 되는데요. 병력들이 구성이 많지 않지만 이제 셔틀만 잡으면은 예, 잡았어요. 셔틀 잡았고요. 리버가 달려붙다가 살았어요. 성큰으로 리버만 잡으면 리버만 잡으면은 비타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도재욱 선수가 지금 캐논이 아직은 건설이 안 돼 있고 포드가 안 올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시간 벌어줘야 돼요. 이 비타스가 자신의 본진으로 못 오게끔 최대한 시간 벌어줘야 되니까 김정우 선수 이거만 막으면 승기 잡거든요 지금. 자, 질러 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도 정리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날아가죠. 오경 선수는 지금 시간을 벌고 있고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강력하게 밀어붙여 왔는데 김정우 선수가 이것을 잘 막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뮤탄스크를 수비할 수 있는 방편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예 없는 상태였죠.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였다면은 캐논 지우면서 커세어 뽑으면서 버티면 돼요. 근데 앞마당이 없는 상태에서 질러스 픽업하면서 리버까지 뽑고 커세어 뽑았고 자원이 도저히 예, 캐논을 만들면서 커세어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네. 게다가 정글 앞마당도 빨리 가져갔고요. 네.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예, 깔끔하게 1경기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도재욱 선수. 이번 경기는 도재욱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밀어붙여봤는데 네. 김정우 선수가